안녕하세요. 복싱데블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복싱데블이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 이어 스파링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 스파링 영상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상이에요. 물론 예전 TAP복싱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잠시 소개해드렸던 적은 있지만 무삭제로 스파링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저 복싱데블이가 준비해오는 TAP 선수들의 스파링 방송에 대한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현존하는 많은 동양 챔피언 타이틀 중에 가장 권위있고 정통성 있는 벨트는 누가 뭐래도 OPBF 동양태평양 챔피언 벨트인데요. 70-80년대 한국에서의 프로복싱 인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비인기 종목이 되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OPBF 챔피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두 OPBF 챔피언들 간의 스파링이니 희귀한 영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스파링 영상의 두 선수를 소개하면서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스파링은 2012년 OPBF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김민욱 선수와 2019년 OPBF 슈퍼웰터급 챔피언 이준경 선수 간의 4라운드 스파링 영상입니다. 당시 이준경 선수는 OPBF 챔피언이 된 지 한 달이 되던 시점이었고 1차 방어전을 준비 중이었으므로 거의 매일 12라운드씩 스파링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경 선수는 이미 다른 선수와 1, 2라운드의 스파링을 한 뒤 김민욱 선수와 4라운드 스파링을 진행하였던 터라 첫 번째 라운드부터 3라운드라는 멘트와 문구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김민욱 선수 역시 스파링 당일 시합을 며칠 앞두고 있던 이흑산 선수와의 스파링 훈련도 진행하였던 터라 이준경 선수와는 4라운드 스파링 훈련밖에 소화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다음은 나이. 김민욱 선수는 1987년생이고요. 이준경 선수는 1988년생입니다. 김민욱 선수가 87년 1월생이니 소위 말하는 빠른으로 86년생 학번이라 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신장. 김민욱 선수는 175cm이고요. 이준경 선수는 182cm예요. 7cm 정도의 신장 차이가 있지요. 다음은 평체. 김민욱 선수는 슈퍼라이트급 선수이고 이준경 선수는 슈퍼웰터급 선수인데 스파링 당시 두 선수의 체중은 김민욱 선수와 이준경 선수 모두 74kg 정도로 비슷했어요. 다음은 스탠스. 김민욱 선수는 오른손잡이 오소독스이고요. 이준경 선수는 왼손잡이 사우스포이지요. 반대 손잡이들 간의 스파링이다 보니 더 흥미로웠어요. 다음은 글러브. 두 선수의 글러브는 모두 14온즈였는데 김민욱 선수는 클레토 레이스 글러브를, 이준경 선수는 플라이 글러브를 착용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링 일시. 이 스파링은 2019년 2월 22일에 있었던 스파링인데요. 이 스파링을 시작으로 이준경 선수와 김민욱 선수는 몇 차례 더 스파링 훈련을 진행하였어요. 저 복싱데블이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이준경 선수와 김민욱 선수 간의 다른 스파링 영상들도 가져올 계획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알림 받아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스파링 영상의 관전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오른손잡이 오소독스 김민욱 선수는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고 등이 말려있으면서도 리치가 길어서 두 팔로 웅크리고 가드를 하면 상대가 빈틈을 찾기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복싱의 타고난 신체 구조라고 할 수 있지요. 마치 고슴도치 같다고 해야 할까요? 둥그렇게 몸을 말아 방어를 한 뒤 저벅저벅 걸어들어가 빠르고 강한 펀치로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압박형 복서 스타일이지요. 반면 왼손잡이 사우스포로 알려진 이준경 선수는 사실 양손잡이 복서 스위치 복서라 할 수 있는데 이준경 선수는 상체가 길고 목이 길어 김민욱 선수와는 다르게 긴 리치로 가드를 하여도 여기저기 빈틈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복싱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체 구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대신 이준경 선수는 현란하고 빠른 스텝이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준경 선수는 아웃복싱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욱 선수의 철통 같은 단단한 방어를 이준경 선수가 어떻게 뚫어내는지, 또한 빠른 스텝과 긴 리치로 치고 빠지는 이준경 선수를 김민욱 선수가 어떻게 압박하고 공격하는지가 이번 스파링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두 OPBF 챔피언 선수들의 4라운드 스파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갈게요. 라운드 3.
네 번째. 30.
라운드 6. 감사합니다. 1분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앞으로 어떠셨나요? 흥미로운 스파링이었지요? 스파링을 마치고 디자인이 바뀐 새로운 OPBF 챔피언 벨트를 들여다보며 담소를 나누던 김민욱 선수와 이준경 선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곧 다시 올게요.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